둘, 셋, 컴온! 안녕하세요, 김규리입니다. 네, 여러분, 11월 16일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벌써 곧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들 지금 떨리고 많이 긴장되시죠? 그동안 공부한다고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저희 인투이시 수험생 여러분을 위해 특별 수능 팁을 준비했는데요. 문과대표 임경훈과 이과대표 현욱군이 각각 수능 팁을 알려드릴까요? 일단 그거는 지문을 끝까지 읽는 게 중요합니다. 지문 안에 답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긴 지문일수록 꼼꼼하게 되짚고 땡땡 용골이 용용 꼼꼼히 하세요. 네, 수리 과목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수업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수능 장소와 수능 시간 꼭 확인하고 미리미리 체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핸드폰, 카메라, 계산기 같은 전자기기는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저희 인투잇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인투잇이었습니다.